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지장보살님께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타나는 날이다. 이렇게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 춥죠? 저도 추워요. 스님도 안 추워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선생님께서 화장실에 소변 보러 오면은 그걸 보고 소변도 안 보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쫓아나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야 선생님도 좀 누더라. 그 우리 선생님은 소변 안 보는 줄 어릴 때는 안 압니까? 근데 스님도 똑같이 추워요. 스님은 안 춥겠지가 아닙니다. 똑같이 추워. 연세 드신 분은 젊은 분보다 더 추워 볼래. 왜? 저항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지장보살님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법당에는 지장보살님이 꽉 차가 있습니다. 그 꽉 차가 있는 거 그거 눈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스님은 지장보살님이 법당에 꽉 차가 있다고 그러나 스님 눈은 돋보기 서야 될 눈 아이가? 그런 생각이 하나 나고 또 한 가지는 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경지에 나타나는 지장보살님을 보는갑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절에 오시는 모든 우리 불자님들은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가모니불 부처님 명호를, 이름을 외우면서 하는 것은 서가모니불 기도한다고 하고, 그럼 우리 범어사만 치더라도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대웅전 안에도 화엄성중기도 대웅전에서 하죠. 그 화엄성중기도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안전 위치에서 왼쪽으로 보면 관세음보살님 모신 법당이 있으니까 관음기도 한다. 그러면 부처님 안전 오른쪽을 보면 지장전이 있으니까 지장기도 한다. 그럼 그거 옆에 조그만한 법당 하나 만들어놨는데 산신님이 앉아갖고 호랑이 타고 계시니까 산신기도 한다. 그러면 산신기도 하는 거 그거 밑에 그거 보면은 또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가지로 열에 나눠가지고 있는 법당하고 혼자서 계시는 법당하고 거기 그 세 법당이 있죠. 그럼 바로 옆에 거기에 그 법당 이름이 뭐예요? 그 법당 이름이 뭐예요? 나한전. 그 다음에 그거 옆에 작은 법당이 독승각. 또 그거 옆에 네, 팔상전. 네.
이제 그래서 법당하고, 그러면은 그 뒷길로 조금 올라가면 또 법당이 하나 있죠. 그거는 무슨 약사법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 선방 쪽으로 내려오면은 법당이 또 두 개 있죠. 하나는 무슨 법당이에요? 비로잔, 비로전, 비로자나 부처님 계신 법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미륵전이 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보제리를 지나가지고 내려가면은 사천왕이 있죠. 그러면 우리 설법전에 가면은 또 법당이 또 안 있습니까? 한 달에 기도해야 될 곳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마음 노트에 기록을 해놓으세요. 무엇을 믿고 계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은, 아, 나는 관음 기도하니까 관음 신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장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지장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불교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법신불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화신불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지는 밀교를 믿는 종교 종단하고, 그럼 지는 밀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주고 받고 말하는 거 이걸 믿는 교를 현교라고 합니다. 현교. 그러면 밀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거 신묘장구 대달하니 감히 하는 거, 또 천수경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진언이 나옵니까? 예, 정구업 진언 하는 그 진언이라 하는 말이나 다란이라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짧으냐 긴냐 따라가지고 단구, 짧을 단자 단구 진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란이라고 하는데 그 다란이를 기니까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예, 길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우리는 진언이라고 하고 긴 거는 다란이라고 하면서도 대다란이라고 이제 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언 밀교가 대한민국에는 종단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진각종이라는 거 하고 진언종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총지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요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종단을 합해가 밀교 종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내가 부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은 꼭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선에 대한 법문을
스님들마다 다 합니다. 그러면 참선은 왜 하느냐?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는다고 합니다. 내가 부처인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부처인 것을 확인을 못하면은 공부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그 다음에 진원밀교종단하고, 각 종단 그 이름 될 필요는 없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종단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법신불 신앙을 가지고 수행하는 종단입니다. 법신불.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체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법신불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또 다른 경전에는 표현해 난 것이 우리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는 성품이다 해갖고 그거는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성격이라고 그러죠. 이걸 본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나누어 가지고 격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야는 성격이 좋다, 야는 성격이 안 좋다. 성품을 그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확정을 지우는 것이 격자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라지 성품이 좋다 나쁘다 이래 하는 거나 참 좋은 표준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성품을 불교에서는 부처되는 성품이다 해갖고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은 우리 개개인의 맑고 밝은 마음, 그걸 부처님은 경전에서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개인개인은 전부 불성인데 이 불성을 우주의 핵심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성 그놈을 우주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걸 우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주를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해요. 법계. 좋은 법도 법이요, 나쁜 법도 법이요. 그 법의 경계.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데 그 법계라고 우주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는 법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맑은 성품은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내 개인, 자신.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자자로 써가지고 자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디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개인이기 때문에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주 법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계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법성이라고 그러고 법성의 성품하고 내 개개인의 자성이라고 하는 성품하고 이 성품은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말이므로 그래서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나 개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우주 법계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다른 것이 나 개개인일 때는 자성이고 스스로 자자 성품서자 우주 법계를 두고 하려고 하면 그건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화엄의 핵심을 드러내어가지고 의상스님께서 개송을 지어놓은 걸 법성계라고 하는 말 들었죠. 그 법성계를 한 번이라도 읽었다 외웠다 하면은 법계의 성품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넓게 이야기하면 법성이 됩니다. 좁게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이든 법성이든 이놈은 본래부터 부처님 성품이다 해갖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이 불성을 확인한 사람 화두 참선해서 확인해도 좋고 염불해가지고 확인해도 좋고 경을 읽어갖고 강경을 해갖고 확인해도 좋고 108 대참회를 해가지고 확인해도 좋고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할 때 일곱 번 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호명하면서 지신 기명례 하는 그걸 칠정례라고 해요. 일곱 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모두를 다 확인을 하고 성취를 한 사람은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하고 확인도 못하고 아직 성취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경전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 중생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좋은 거 아니라 지가 부처인 줄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있나 멍텅구리다. 요렇게 번역하려고 하면은 그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 번역할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중생이라고 말을 해놨으면 하나만 하면 되지. 중국의 현장 대법사가 탄생하고부터 인도 범어의 부처님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중생이라고 번역한 대로 따라했으면 될 긴데 뭐 때문에 또 자기 소견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또 붙였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정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정이라고 하는 말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말하고 다 뜻과 의미가 동일한데 글자로 중생 요래성가하고 유정성가하고 글자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신불 신앙을 가지고 있고 법신불 신앙을 가져야 되는 부처님 믿는 종단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언하고 그 다음에 다란히 하고 있는 밀교 종단이다. 그거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신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 종단 전부 다가
화신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법신불은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마음을 형상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묻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내가 비유를 하나 할게. 세모진 그릇을 빈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네모진 빈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동그라만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빈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팔각형으로 된 그릇을 하나 갖다 놔. 빈 그릇에. 그럼 그거 빈 그릇에 거기에 청정수를 가져와서 감로수를 가지고 와서 세모진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세모로 나타나잖아요. 네모진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 모양이 네모로 나타나죠. 둥근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 모양이 둥글게 원으로 나타나죠. 팔각형으로 된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의 모양이 팔각형이 되죠. 우리가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비유로 했을 때 그릇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은 다 우리가 그 다관에 있을 때 물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릇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물 모양이 다르죠. 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 그 요거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앙과 밀교 종단의 신앙을 제외한 다른 불교 전체 종단을 표현했을 때 화신불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또 학교 강의하는 것이 하지. 열어야 들어와. 안 그러고 두리뭉실 해놓으면 그냥 아는 것이 두리뭉실 돼갖고 어디 가갖고 말을 못해. 그건 화신불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법신불신앙이기 때문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만 모시고 해야 될 긴데 왜 법당마다 화신불신앙인 모든 법당을 만들어 놓고 하느냐? 그래 하는 이유가 나도 지금 부처님 깨달은 경지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우리 불자님들도 누구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 신앙을 믿고 오늘 지장제 제일에 참여했습니까? 부처님 가깝게 가려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셨죠? 그럼 부처님 가깝게 가려고 한다 하면 부처님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고 수택이 됐는데 어떻게 그까지 가겠노 말이야.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단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했죠. 나의 부처, 내 마음을 확인을 해야 돼. 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꼭 눈으로 봐야 돼. 무슨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거 보기 위해서 나는 화두 들르고 참선도 하고 우리 각자 다 합니다. 부처님 경전은 독경도 하고 그 다음에 다라니 진언도 외우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모신 법당에 가가지고 박 108배 절도 하고 1000배, 3000배, 만배, 3만배 이렇게 절도 합니다. 그런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방법으로 내 마음의 부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본래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늘 속에 그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이 육신에서부터 이탈해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이 육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체, 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그거 어디에 있는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 딸 시험 치려고 하는데 법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붙었으면 좋겠다고. 붙는 자리도 그냥 1번에 가요 붙어도 좋고, 중간에 붙어도 좋고, 제일 마지막인 발가락 끝에 와서 붙어도 좋다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기도할 때 그 마음 맞죠? 어디 붙어도 좋아. 붙기만 붙으면 학교 가서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확인하려고 우리가 호주머니가 한 각 뭐 한 호주머니 달린 게 한 10개가 몸에 호주머니가 달려가 있다고 보면, 호주머니 10개 중에 내가 물건 사고 남은 돈을 받았는데 그는 뭘 어느 호주머니 넣은지는 모르지만 그냥 손 들어가는 대로 넣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기는 어느 주머니 넣었다고 하는 거 알기만 알면 그 주머니만 싹 손을 여면 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기만 알면 고리로 손을 여갖고 마음을 잡아갖고 딱 나와가지고는 야 요놈아 와 날 속이고 고 들어가 있느냐고 하면 돼. 그러면 그 마음만 잡기만 잡는 사람은 바로 뭐가 되느냐? 스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은 성인이 됩니다. 그것만 잡으면, 그거 잡으려고 지금 와가 있는기라. 나도 젊은 청춘을 다 버린 거는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 계셨던 집에 그냥 놔두고 나온 거지. 예. 어떤 총각이 결혼하는 날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오면서 내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생각해 보이기에 불알이 제일 중요하더래. 그래서 그 놈을 딱 띠가 지방에 말꼬리에 딱 걸어놓고 왔대.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가는 어떤 놈이 갔는데? 장가가는 장본인 핵심이 그 놈이라. 불알 띠가 걸어놓으면 지 장가 간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거 내 호주머니에 거기에 물건 사고 나머지 그 잔돈 주는 거 넣어놓은 걸 알면은 그대로 싹 넘어 딱 잡는데 요 놈이 어느 호주머니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모르는 호주머니를 갖다가 몇 개로 비유해가 해놨는고 하면은 6개 호주머니를 비유해가 해놓은 것이 법화경이라. 자기가 모를 때는 6개 호주머니에 다 손을 넣어봐야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의 부처를 찾기 위해서 여섯 개 호주머니 손을 다 내가 찾아야 돼. 그 찾는 방법에 대해 갖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경전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해놓은 것이 묘법연화경이라 거기. 이렇게 우리 마음에 대한 걸 설명해 놓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 가지는 종단이 법신불 신앙. 어느 호주머니에 들은지는 모르는데 그 호주머니에 잔도 넣어놓은 거는 넣어놨다고 하는 거는 아는데 어느 호주머니 들은지는 몰라.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있다고 하는 거는 알아. 마음 없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시체가 와가 앉아 있습니다. 요래 옆에 가가지고 까꿍 요래 해도 그냥 멍. 시신은 안 그렇습니까? 시체는. 시신 거기에 이제 염한다고 이제 우리 스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팬티하고 다 갈아입혀야 되는데 그 갈아입히려고 딱 요래 들어가보면은 마음이 있으면은 야 잠자는데 왜 들어오나 악할 깁니까? 누워가지고 있는 시신이 이래 만지도 저래 만지도 돌려가면서 팔을 끼고 시신 옷 입힐 때 우제 입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옷을 반을 접어. 내가 또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도반들 그래 입혀봤으니까 요래 옷을 요래 길이로 반을 요래 접어. 요래 접어가지고 요 밑에 거 이거나 누워있는 그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가뿐 그 사람을 요래 바로 누워있으면은 누워있는 요 사람을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눕혀. 뭐로 세워. 그건 알죠. 옷 입을 때. 어른 편찮을 때 옷 입을 때 그래 하죠. 그래가지고 접은 거 여기 밑으로 요래 가도록 요래 저러면 요래 놓고는 위에 거 요 놈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팔 끼고 요래 낍니다. 또 밑에 거 입을 때 또 다리도 끼고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다음에는 시신을 요렇게 세웁니다. 다 아는데 내가 왜 이러나? 모른다 하니 이야기해 주는 기라. 모릅니까? 아, 그럼 뭐, 오늘 그거 하나 배우고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또 못을 요래 눕힙니다. 그래서 옷 입힐 때는 혼자가 들어가가지고 절대 못 입혀요. 한 사람이 요래 한번 잡아주고 요래 하고 저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래 끼고 난 다음에 요래 딱 하면 이제 앞으로 바로 땅 눕히면 옷구로 매면 돼. 그리고 바지도 그래 해가지고 바지 끈 묶으면 돼. 그러니까 지가 좀 묶으면 되지. 묶어주도록 누구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화신불 신앙을 왜 법신불 신앙을 가진 이 종단에도 모셔놓고 있는가 하면은 화신불 신앙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수도시 법문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도 지장본원경, 지장십륜경, 카미시나 지장경에 대한 대표적인 경전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다 해놨어. 거기에 설명해놨는 그 화신불 신앙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중생들이 어느 호주머니에 잔돈이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넣어놨는지 모르니까 그 어느 호주머니 넣어놨다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장제일날 지장보살님에게 부처님 법문한 그 내용, 지장보살님이 질문했던 거, 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참 장하다 찬탄을 한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알므로써 화신불 신앙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알므로써, 아, 내 마음이 어느 호주머니에 넣어놨구나. 그러면 호주머니 넣어놔도 마음이 호주머니 드는 것은 아닌데 잔돈을 어느 호주머니 내가 넣어놨구나 하는 것은 아는 거야. 알 때 그 호주머니에 딱 손 넣으면은 넣자마자 손에 잡힌단 말이야.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부처라고 하는 확인하는 순간을 부처님께서 마음의 자리에서 법문하신 거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으면 좋겠는데 못 깨달아. 왜 못 깨닫느냐? 이제 그게 자꾸 지장보살님 그 저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 속에 무엇 때문에 못 깨닫는다 하는 내용까지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모르는 모든 우리 유정들에게, 중생들에게 법문에 놓으신 그 경전과 그걸 으뜸으로 삼고 수행하는 종단을 화신불 신앙의 종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법당마다 다 그게 알맞은 탱화, 그게 알맞은 불상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어느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법신불 신앙을 가진 분은 산신각에 가가지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잘못 땡깁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법신불 신앙의 종단은 내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걸 제일 마지막으로 부처님 이름을 갖게 된 분을 스가모니 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산신각에 갔으라도 산왕 대신 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모니 불, 스가모니 불, 스가모니 불 기도하는 이분이 바로 법신불 신앙을 가진 분이다. 이해됩니까? 그것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느 법당, 어느 부처님 명호 어디 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아, 저분은 법신불 신앙을 가진 수행자구나, 신도구나, 화신불 신앙을 가진 신도구나 알게 됩니다. 화신불 신앙을 가진 종단에서는 관세음보살 모신 법당에 가는 관세음보살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법신불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앙 자체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신불 신앙을 가진 대한불교 조계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불자들을 화신불 신앙에서부터 이끌어가 법신불 신앙에 들게끔 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종교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신불 신앙을 가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도 화신불 신앙에서 신앙 가지고 믿고 하는 모든 법당을 다 마련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신불 신앙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뭐냐 하기에 화신불 신앙이라. 화신불 신앙을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나의 요점으로 걸고 들어가는, 들어간 그 자리가 바로 뭐냐 하면은 법신불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이해 안 되면 헛긴데. 이해 다 되죠? 예. 이해 다 되죠? 예. 한번 더 물어보세요. 이해 다 되죠? 예. 이제 소리가 약간 더 끼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화신불신앙 중에서 그럼 뭘부터 하나? 그러면 지장 오늘 보살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이제 제가 지장경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른 분이 했더라도 그다음 내가 내 나가는 거는 순수대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디가 계시는가 보니까 도리천에 가 계시거든요. 33천이라고 하는 데 계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법문하는 걸 온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계입니다. 법계의 핵심은 우리는 각각 개인에게는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는데 법계라고 했을 때는 법계의 성품은 법자를 붙여가지고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기는 온 법계에 있는 법문 들을 수 있는 형체가 있는 중생이든 형체가 없는 중생이든 간에 전부 다 무형 유형 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에 와서 법문을 하시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신다. 그러기는 우리도 거기 가서 법문을 듣자 해가지고 법문 듣기 위해서 온 법계에 부처님 법문 듣기 위한 중생들이 그리로 다 모여옵니다. 다 모여오는데 모여오는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한 분들이 근본이 누구냐 하기에 법신불신앙인 스가모니 부처님이 근본이라. 스가모니 부처님 거기에서부터 파생돼 나가가지고 업을 지었던 중생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깨달은 분이야. 우리는 아직 못 깨달은 분이야. 뭐 같으냐? 깨달은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3,000명이나 낳았다. 뭐 안 놓다가 볼일 다 봤죠. 성인은 자기가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는 순식간에 분신을 만들어버립니다. 분신. 이거는 법화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비견한 내로 중국에 우리가 저팔계하고 손오공하고 삼장법사하고 이게 삼국지 나오는데 보면은 거기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죠. 원숭이 이름이 뭐예요? 손오공이 아닙니까? 그 손오공이라고 이름 진 이유가 누가 지었느냐? 삼장법사가 이름을 지준 겁니다. 원숭이한테 손오공이야. 왜? 네가 아무리 날뛰고 간다 하더라도 너는 삼장법사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그놈 이름이 손씨가 됐어. 내가 속가성이 손씨거든. 그래서 내가 스님 내려와갖고 스님이 돼갖고 이제 그래 그때부터 이제 너한테 아이고 그 원숭이 후예구만 그러더라고. 뭐 그래도 좋고 저렇게 좋다. 그래 그놈이 이제 이름이 손씨가 돼버렸다. 아유 그 위에 내가 뭐 이씨가 되든지 박씨가 되든지 할긴데 손씨가. 그게 삼장보사 소나기 속에 있다고 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숭이가 무엇까지 깨달았는가 하면 삼장법사가 법문을 해가지고 그 원숭이 그놈이 깨달았어. 아니 이름 나오기 전입니다. 이제 성은 나와서 손 아마무게. 그런데 뭘 갖다가 법문을 해놓는 거냐.
우리 몸뚱아리 이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정자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몸뚱아리다 이랬거든. 요 몸뚱아리 요 근본이 몇 가지냐? 온이라 하는 게 우리 몸뚱아리를 부처님은 법문을 그려 놨습니다. 아시죠? 예. 네. 이 온 다섯 개가 본래 없는데 인연이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이 인연 그거 잘 못하면은 나 그냥 인연이라고 해야 되지 인연이라고 하면 안 돼. 길게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인연 이렇게 짧게 해야지 인연 가면 인연 인연 반대는 뭡니까? 옳지. 그 내 입으로는 말 못해. 그 우리 몸뚱아리가 본래 없는 땅고 하는 걸 깨달은 삼장법사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생명체가 바로 원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 해가지고 손실어서 오공 온이 본래 없는 것인데 인연으로 모이가 형체 몸이 태어났다 이가 손오공이라 됐습니까? 내가 그거 한문 원정으로 된 그 삼국지 그놈을 갖다가 읽는데 일주일 만에 그 원문을 다 읽어버렸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원숭이가 자기 요 귀 속에 있는 털, 귀에 털 안 있습니까? 요 귀 속에 있는 털 한 개를 뽑아가지고 네 분신의 몸으로 나타나라 하미시나 확 부니까 온 천지에 원숭이가 여러 수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 알죠? 요걸 갖다가 화작이라고 합니다. 화 변화할 화자에다가 만들어질 작자 조작 작자 우리가 진짜 꿀 다음에는 무슨 꿀이 있습니까? 가짜 꿀이 아니십니까? 가짜 꿀 그걸 갖다가 본래 조짜배기 꿀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라. 아. 진짜 꿀하고 가짜 꿀 안 가고 조짜배기 꿀이라는 거예요. 중국 가서 이거 진짜냐 가짜냐 할 때 가짜냐 하는 걸 저걸 알아들어요. 하도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가짜지 그저 가짜이겠나? 이래서 하니까 가짜이야 진짜이야 이래서 하는다. 그래서 가짜라는 말 못 알아듣게끔 나는 뭐 하는 조짜배기 요래는 이래요. 못 알아듣더라고.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말 되죠? 제 법문할 때 오면은 웃다가 간다. 웃다가 안 잊어버려. 그러면 확 귀 속에 있는 털 하나 뽑아가 확 불었는데 원숭이가 여러 수천 군데가 생겼습니다. 이걸 화작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네? 변화신, 화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화현이 너무나 많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자식을 천명을 낳았다고 그러면 천명 중에 올바른 놈도 있고 올바르지 않는 놈이 더 안 많겠습니까? 그것이 온 우주 법계에 다 퍼져가 있는 거야. 퍼져가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부모에게 받은 몸이니까 부모가 가르친 바른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 공부에 나가는 거기에서 제일 커녕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나 가르쳐 나가는 그분을 지장보살님이라고 부처님께서 화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에게 법문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천명 가면 천명을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면 천명 그 태어난 그분들이 또 결혼을 했기네.
2,000명, 3,000명, 4,000명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부처님 경전에는 화작과 화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수무한인 지장보살님이 이 우주공간에 꽉 차가 있는데,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좋은 곳에도 가가 있는 지장보살이 있고 나쁜 곳에도 가가 있는 지장보살이 있고 좋은 일 하는 지장보살도 있고 나쁜 일 하는 지장보살도 있고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지장보살은 제일 어떠민 지장보살의 근본은 누구냐 하면 그 근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깨달음의 지장보살 한 사람을 딱 부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분을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거 이외에 지장보살들이 많이 지장보살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게 마음을 깨달은 분의 경지가 지의 경지에 가면 눈으로 보인다고 해놨습니다. 지. 지라고 하면 우리가 십지 가는 거 하나뿐인데 아닌데, 십지가 1지부터 십지까지가 10단계가 있습니다. 지의 경지에 가면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화연의 화작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인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형체가 있는 것이든지 형체가 없는 것이든지 화작을 해서 나타나는 화연을 해서 나타나는 개체는 전부 다 볼 수 있는 경지가 십지의 일지부터 십지까지 다 그걸 십지라고 합니다. 지의 경지에 들어가면 눈으로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설명을 부처님이 절대 법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처음 법화경에 대한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의 십다 제자들이 사리불 존자만 그 경지까지를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아홉 십대 제자 중에 아홉 제자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됐지 뭐 더 할 거 뭐 있나 하고 부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다가 사리불 존자가 제일 큰 사형이 언제 어느 때 너는 부처가 된다고는 숙이 받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십대 제자들이 모여왔다. 그래 오니까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한테 법을 설하는데 다른 아홉 제자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리불 존자에게 법문을 해 나가면서 수기를 하는데 사리불 존자는 수천만 셋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에게 수기 주는 그 자리에 찬탄 공양하려고 와가 있는 걸 사리불 존자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홉 제자들은 눈에 안 보여. 깨달음의 경지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안 돼. 그걸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안경이 있죠. 나 요거 안경 요거 딱 벗고 그걸 보면 거리 그림자가 흘렁흘렁 그림자가 거리 살아가지고 움직여. 그런데 돋보기 여기 있고 1도, 2도, 3도 있는데 3도로 해가지고 딱 하니까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사리불 존자 이 눈에는 다 보이는데 사리불 존자 이외에 아홉 제자들은 보이는 것이 희미하니 이렇게 보이긴 해. 저기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이 지장보살님 분신이 이제 모여옵니다. 분신이 이 분신의 핵심 법신불의 자리는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거 이외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약사열애불, 무선불, 뭐 돌불, 물불, 풀불, 뭐 이런 붙인 대로 다 붙이세요. 이거는 전부 다 화자 화연으로 나타난 화신입니다. 화신불보살이에요.
화신불보살은 십재의 경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부처님 법문을 법화경에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지장보살님들이 다 부처님 법문한다 하기에는 모여왔습니다. 그래 모여왔는데 부처님께서 지장보살한테 이제 대표 지장보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수고는 했는데 먹는 음식이나 잠자리는 어떻게 불편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전부 이제 묻습니다. 자식이 먼 길 떠나갖고 직장에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배를 낳고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뭡니까? 그래, 애들은 잘 크나? 아, 그리고 먹는 데는 걱정 없나? 집안은 편안하나? 묻죠? 그거하고 똑같이 부처님이 지장보살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지장보살한테 묻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내가 화연시킨 모든 화연의 지장보살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다 하면서 뭐라고 있는 거 하면은 너희들이 어려울 때 자 그러면은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저쪽에 새벽에 기도하고 예불 하고 난 다음에 축원하는 거 있죠. 축원하는 거 있는데 이산나 연선사 발언문 하는 발언문 하는 게 있죠. 그것 중에 뭐가 있는 거 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모진 질병 돌 적에는 약풀 되어 치료하고 흉년되는 세상에는 살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 간질 한 가진들 빼오리까 이런 말 들었죠. 이것이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님들을 화인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셨던 모든 현상이 지장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 그것을 추려가지고 중국의 연선사라고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거든. 예. 그렇긴 해 연선사라고 했는데 본래 연선사나 중국의 두 분이야. 어느 연선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선사가 수행해서 수행한 경지가 어디까지 올랐는가 하면은 십재의 경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발언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예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산 연선사 발언문 하나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이 화연을 할 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화연한 것뿐 아니고 미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지 화연을 내는데 어떤 화연까지 내는 거면 남자의 몸을 나타내가지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가 이끌어주기도 하고 천상인간, 선녀의 몸을 나타내가지고 용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카는 귀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카는 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 귀하고 신하고 중간에 또 영이 또 있습니다. 그 영을 뭐라고 하면 정령이라고 그래요. 정령은 우리하고 제일 가깝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산으로 나타내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풀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냇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주 평온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천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못 우리가 물 고인 못 있죠. 연못 연못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물 떠먹는 샘물 물이 없어가지고 애타게 기도하면은 그냥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어갖고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그 샘물 거기에 물 고이라고 웅덩이를 파요. 그러면 물이고요. 그걸 물을 떠가지고 밥을 해먹는 거야. 그 밥을 해먹으면 밥 해먹는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은 스가모니 부처님의 화연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지장경에 그래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랬는데 시간은 지금 3분이 지나가지고 우리 원주신님이 아이고 이제 시간 됐는데 지호신님 빨리 내려와야 될 텐데 하고 돌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하고 싶지만은 여기 달아가지고 또 다음 지장제 때
또 되면은 그것까지 하고 그것 뒤로 또 연결식이 하더라도 아니 그 지금 내가 살 날이 어? 구말린데 또 여기에 오시는 우리 불장님들이 이 법문 드릴 날짜가 구말린데 그때로 미루면서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